네, 인버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터인데요. 몇 와트가 되는가 떠나서 어쨌든 출력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량이 대부분이죠. 근데 고장 원인은 대략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를 함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극성을 잘못 연결했을 때 이쪽 전기가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서 극성을 잘못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쪽에 나오는 쪽에 같이 합쳐지면서 무너지는 빵 하면서 쇼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출력 측에서 부하를 이 와트 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1500와트 더러는 3000, 3500, 뭐 4000, 8000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와트를 그 최대 용량을 낼 수가 없거든요. 특히 꼬다다 뺐다 하듯이 스위치를 꼈다 뺐다 하는 거 어떤 거가 그렇겠습니까? 윙윙 카트기 있죠? 셋다 하려는 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냉장고 같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가 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면 최대치 피크치라 그래서 순간 전력이 껑충 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반도체가 고장이 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부하가 대략적으로 뭐 우리말로 반타작이라고 하듯이 반타작 상황이 되는 거 60내 70% 정도가 쓰는 것이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들어는 모타 종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성이 그 다음에 출력이 그거 외에 여기에 좀 뭐가 좀 들어갔다든가 물이 흘려서 들어갔다든가 뭐 음료수가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또 제수보기로 멀쩡하게 맨 눈에 있는 배터리 쓰다가 보조 배터리 좀센걸 했더니 또 고장 난다. 그런 제수보기 그래서 제수 없는 경우 고장 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점검을 안전 점검을 하게 된다 그러면. 드론 입고 쪽에서 배터리 자체 용량은 충족하게 되어 있는지 방전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터리를 갈았더니 안 된다. 똑같다. 멀쩡한 배터리를 갈지 않았을까? 아깝지 않겠습니까? 배터리 비용이 또 소비됐으니까 괜히 아까울 텐데 그러면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도 굵기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이거 이 굵기가 얇은 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열이 뜨끈뜨끈하더니 가면서 전류의 흐름이 전기가 흐를 때에 도체가 열을 받게 되면 전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더안 좋은 쪽으로 약화가 되죠. 악화가 됩니다. 케이블 선 얇은 건지 또 용량이 배터리 같은 거 그다음에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이 양이 처음부터 좀 굵은 거 쓰는 거 그런 개념이 필요할 거고요. 출력 라인에서 부하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1500W다 그럴 때에는 100일 전기를 1500개까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를 100W짜리 우리 담아라 그러지 담아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100와트, 200와트, 300와트, 400와트, 500와트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뭐 1200와트, 1300와트 이런 정도까지는 사용한다든가 하더라도 무리 없이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1200와트 그런 경우 안전권이다 생각을 하고 1200와트를 전부 다 스위치 켜놓고 메인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고장나게 순간 전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돼 있어 그렇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입력단 입구 쪽에 있고요. 또 출력단 출력단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콜이 아니라 이러한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견디지 못해서 내부 쇼트 그걸로 인해서 기능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겁니다. 네. 또안 된, 이제 안 된다든가 할 때는 퓨즈가 있어요. 퓨즈도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따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봐온 휴지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휴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관 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그러는 또 온도 효주가 있죠. 전기장판이라든지 또 밥솥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각 온도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104도씨짜리라든지 온도가 기준이 넘게 되면 그만큼 전달을 차단하고 온도가 식으면 다시 도통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휴지라고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휴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색깔별로 이게 용량이 다 틀리거든요. 색깔별로.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는데 트랜스 옆에 이런 휴지들이 쌍으로 또는 같이 몇 개씩 또는 조별로 나눠져서 꽂혀 있습니다. 빼서 측정을 휴지가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안 빼고도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접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테스트기를 세워도 가능하고요. 저는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육안상으로 이렇게 안 끊어졌죠, 그죠? 점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휴지 나갔나 안 나갔나 뭐 그런 정도는 개인이 관리하는 데서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이 그동안 해온 범위에 따라서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길 수 있거나, 네, 그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수리하는 쪽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걸 뜯어서 쉽게 해서 분리를 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해서 이쪽 배터리 연결하는 쪽이니까 입구 쪽에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출력측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12볼트가 이쪽에 220볼트로 승압해서 나와야 되는데 승압주기가 승압을 해주는 파트가 고장 났는지 네, 그런 거를 구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택배를 포장을 해서 잘 포장해서 온다선 칠 때는 관계 없는데 박스가 좀 빡빡하게 맞아 떨어진다든가 할 때는 이와 같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 케이스 자체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이죠. 이건 너덜너덜해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쇠로부터 샤시로부터 철판으로부터 절연된 상태에서 공간을 띄워서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배송관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케이스 쇠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쇼트가 되니까 이게 배터리하고 직접 연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쇼트 시키는 그런 개념하고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포장 기술 포장을 좀잘 해야지만이 이게 깨지질 않고 잘 오게 됩니다.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유 그걸 왜 깨서 보냈냐고 서로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와서는 얼굴 붉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고객님으로 또 보내는 박스에서 다시 사서 그 포장을 박스 보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박스를 절충해 좀 여유 있는 넉넉한 튼튼한 그런 박스를 선택해서 포장하시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결과치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 하나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연파가 나오는 인버터인데요.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인 웨이브 휘다 굴곡 굴절 골절 네 그러듯이 사인파로 출력이 되는 인버터다. 그럼 사인파하고 네 계단파라 그러죠. 계단파 이렇게 계단파가 되어 있는 거 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이 파형 자체가 50Hz, 60Hz 또 구분됩니다만 똑같은 헬스에서 사인파로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모터, 선풍기들이라든지 이런 거 틀었을 때는 회전력이 골고루 됩니다. 근데 모터에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노드하고 네, 코일에 들어있는 이쪽에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회전자화 시켜서 그 자체가
해야 되는데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단파 같은 경우는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사인파 같은 경우는 시원스럽게 돌아갑니다. 그 차이. 근데 이제 열량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있는데 니크롬선이라든지 이런 모타가 아닌 그런 계열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SMPS 시켜서 전원 공급 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걸러서 해주기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없는데요. 근데 모터에서는 이런 사인파와 계단파의 인버터 차이가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메인보드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 판때기. 네, 그거를 PCB 기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보드. 이런 그저 보드 자체가 있으면 그판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코드 하나 다 바꾼 거나 똑같죠. 그런데 보드가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다. 제조사로부터도 이 보드 계속 찍어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 보드 자체가 가격이 다 나면서 그게 할수 있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일이 다 뜯어서 취해서 분리를 해서 이상 있는 부분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힘쓰는 라인 여기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이런 FET라든지 또는 IGBT 그런 거 해당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판가름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파사와 같이 또는 연구소와 같이 부품들의 기능들 가지고 있는 성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본 해당되어 있는 베이직 거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에 해당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다 대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품 구하는 것도 요즘에는 기술이기도 합니다만 부품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쪽 밑에 기판 홀이 다 빠지면서 더 일이 좀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염려가 없다 그러면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것만 딱 가지고 됐을 거면 좋을 건데 우리말로 벼룩처럼 잔챙이 되어져 있는 조그마한 이런 부품들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거기서부터는 진도가 잘안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바상의 최저시급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라도 제대로 고쳐주면 좋을 텐데 안 고쳐도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판단이 혼탁하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중간 부분에 12V에서 220V로 승합하는 과정. 그게 시정수락에서 서로가 부품들마다 잘 맞춰져 어울려져 있는 타임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타임이 서로가 잘안 맞으니까 신호를 줬는데 바로바로 못 받는다든지 신호를 10개 줬는데 여기서 몇 개밖에 소화를 못 해낸다든지 여기서 10개가 필요한데 여기서 보내는 경우는 제대로 못 보낸다든지 그 과정이 바로 중간 부분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매칭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전혀 동작을 못 하는 거죠. 타임이 안 맞고 기능, 성능을 제대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전문 장비 가지고 그 과정을 찾아내는 일이긴 한데요. 그 과정이 또 단련되고 숙달된다 그러면 그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긴 있겠죠. 자,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저는 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품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장입니다. 네, 분해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단조로운데요.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틈새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양호한데요. 여기다가 이쪽에 FET라든지 IGBT 밀착을 딱 해주기 위해서 접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전문 공구가 없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구멍 찾아서 따사트라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가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재수 없게 되면은 조립하는 데마다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나사를 푸는 중인데요. 네, 카메라가 흔들리는 경우는 네, 지진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정에서 받침대에서 흔들려서 그러는 거네요. 네, 분해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면은 밑면 PCB 기판, 우리가 말하는 바닥, 네, 바닥을 들여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네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자체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습하듯이 측정을 하고 이상 있는 거를 골라내서 그거를 교체해. 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전원 인가해서 테스트하는 네, 그런 과정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빼야지만이 다음에 꽂을 때에도 구멍이 잘 시원스럽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다가 이거를 잘 맞춰서 꽂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네, 이와 같이 네, 잘 꽂혀집니다. 네, 기본 자료를 불러와서 이 부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부이 되는데 이거를 좀더 줄여서 보도록 할까요? 여하튼 똑같은 보드인데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을.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파형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부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 간격 때문에 안경을 잠깐 쓰고, 빈 간격이 좁아서 안경을 잠깐 사용을 하면서, 시각적인 효과에 더불어서 청각적인 효과를 좀더 주기 위해서 음량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측정을 했지, 어디까지 했지, 이제 어디를 할 차례지, 네,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 IC의 맨 오른쪽 끝 하단 여기에 십자가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넘어와서 네, 오른쪽 야시 넘어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다른 쪽에 여기 자리에 찍어야 되는데 다른 쪽일 때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빨간 게 표시되면서 일치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그거 갈아라. 불량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데이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1번 핀, 이 IC의 1번 핀을 관측해 보도록 합니다. 7%의 오차가 있다. 아, 이런 걸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넘겨져서 이제 4번 핀을 측정을 하도록 합니다. 네, 4번 핀은 기존의 데이터 값이 없네요. 5번 핀도 없고 6번 핀쭉 와서 여기에 이런 기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핀 번호는 오른쪽에 세 번째, 6번 핀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뾰롱.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경우는 현재 이상이 있다라는 경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의 오차값이 있다라는 경우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하단에 네, 이쪽에 심벌 기준값과 오른쪽에 관측하는 측정값이 표기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 값이 쭉여서 전기를 보냈을 때에 어느 지점에서 멈췄을 때딱 맞이게 되면 띠릉하고 다음 핀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핀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 그럴 때에는 이제 그핀 자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한번더 밑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띵, 짱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요 기준에 데이터 값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핀. 네, 그 핀은 NC, 노 커넥터. 사용하지 않는 핀이었다. 그러면서 그림상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핀이니까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 있는 부품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출력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7.8V 출력되고 있네요. 네, 계측기가 좀더 정확하니까 이쪽 렌즈를 살펴보시면 228.2V 현재 출력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제품은 사인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연파, 사인파, 네, 그 파형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는 그라운드에 꽂고 하나는 지침을 딱 찍었을 때에 이쪽 프로브의 니드봉이 스캐닝을 해서 저러한 경우는 말이죠. 이게 세팅이 잘안 맞았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네, 10배율인지 또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네, 정연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주파수는 59.75Hz. 228.3V. 네, 이 상태에서 껐다가 자,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키면 잘안 된다는 네, 그런 불안 심리,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합니다. 네, 출력 전압이 이쪽 계측기에 마킹되고 있습니다. 225.6V 출력되고 있고요. 자, 여기 따른 파형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팅은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네, 프로브의 지침봉을 한쪽 끝에 잘 대게 되면은 네, 저와 같은 파형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의 컨셉은 네, 주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 연결을 하셔야 될것 같고 네, 부하 용량이 이렇게 1500W, 3000W, 4000W 써 있다 하더라도 최대치는 그렇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0%, 70%, 네, 그리고 한 번에 스위치를 다 키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서서히 키는 거하고는 이 피크 최대치가 순간 전력이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서 고장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내용들 주의하시면 장기간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편안히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